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야, 뭐해, 일어나. 더미요, 더미요. 오늘도 역시 항아리 게임 중입니다. 오늘 다 죽었다. 무조건 깬다. 무엇을 하든 쉽게 질려하는 저였는데 산에 오른지도 어느새 3일째가 되었어요. 징하다 징해. 등산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뭔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한달까? 안 비켜? 꺼져, 컷. 처음엔 노력으로 했었는데 저도 점점 즐기게 됐던 것 같아요. 내가 올라가 볼게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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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세상 재밌네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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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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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야야야야야. 뭐해? 뭐해? 등산은 참 매력있는 스포츠 같아요. 인간이 기계의 도움 없이 맨몸으로 자연과 붙으니까요. 이딴 게 자연?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리고 눈앞에 암벽이 가로막았어요. 이러다 다 죽어. 고도가 높아서 모든 게 얼어붙어 있었어요. 생명에 불심하죠. 얘 뭐 잘못 먹었냐? 정말 위험했어요. 잠깐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 이마에선 식은땀이 났어요. 죽음은 코앞까지 왔고 포기하려 했어요. 하지만 그 순간 몸이 멋대로 움직였어요.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조용히 유튜브 강의래잖아 이 자식아. 암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. 아니 그 정도야? 이거 완전 미친놈. 토미야, 잘 놀. 저는 뭔가에 홀린 듯이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팔을 휘저었어요. 오, 뭔가 될 것 같아. 다행히 몇 번 미끄러지면서 암벽에 대한 공략법을 찾아냈어요. 포기하지 마. 넌 할 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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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으로 뒤덮여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군데군데 망치를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었어요. 좀만 더! 할 수 있어, 김더미! 너 이 정도 아니잖아! 얼마 남지 않았어! 가자! 그리고 마침내 정상을 깐부잖아. 미쳤어. 개소리 하지 마.